안녕하세요, 태공도사입니다. 지난번에 파우더 영상을 굉장히 신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우더 영상 2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첫 번째 실험, 우리 채식이랑 공주의 날개에 물이 진짜 묻나 안 묻나 한번 실험해 볼게요. 제가 분무기 준비했거든요. 분무기로 물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어, 싫어. 우리 태식이는 분무기를 좋아하는데, 태식이는 분무기를 하면 먹어요, 물을. 못 맞췄지로! 하나 먹어. 잘 보여요? 여기 날개에 물이 또르륵또르륵 떨어져. 방수 코팅 해놓은 것 같아요. 자동차 유리. 이번에 실험해볼 영상은 공주와 태식이의 파우더를 만지고 그 다음에 손이 방수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. 앵무새 파우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요 겨드랑이 부분이에요. 여기 이렇게 만지면 살짝 이렇게, 이건 안 만진 손이고요. 제가 이제 만진 손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, 좀 비교가 되나요? 조금 더 만져볼까? 이 파우더가 네이버나 막 이런 데 찾아보니까 새 날개가 물에 젖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공주 이렇게 만져주면 요즘에 발정이 나가지고 이렇게 핵핵거려. 여기 만진 손하고 안 만진 손이 비교가 되죠. 제 손을 두 개 같이 수조에 넣어볼게요. 들어가 볼게요. 자, 나와볼게요. 어, 이쪽 확실히 좀 방수가 돼서 물이 좀 안 묻죠, 이쪽. 보세요. 그죠? 동글동글동글 맺혀 있잖아요. 제 손가락 손끝에. 여기는 다 물에 완전히 젖었고. 이렇게 들어가도 방수된 것처럼 보이죠?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제가 좀 문질러서 닦아내면 없어져요.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에 물을 넣었다가, 태식아? 손에 물을 넣었다가 여기 이 종이에 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쪽 손 완전 밀가루 된 거 보이시죠? 제가 두 개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바로 종이에 찍어볼게요. 물나? 자, 쭈르르. 자, 물 여기다 찍어볼게요. 오! 보이세요? 완전 방수 잘 돼. 이거 방수복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어, 신기해. 나 내가 해놓고도 너무 신기해. 봐봐요. 다시 해볼까? 자, 보세요. 슈. 슈. 자, 찍어볼게요. 오, 대박. 비가 오면 날개가 물에 젖으면 못 날잖아요. 날개를 이렇게 방수를 할 수 있게 파우더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저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파우더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! 오, 미안해.